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 바로 전설의 하늘소 루리하늘소를 제가 관찰 겸 채집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조금 좋은 편이어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그리고 여러분, 참사슴벌레 암컷이 밟혀서 죽어 있네요. 아, 이번에는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이 밟혀 있었습니다. 어이구, 아쉬워라. 자, 여러분들, 여기 물 보세요. 와, 대박이죠. 하늘소가 이 계곡 주위로 이 물가 근처로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 하늘소를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늘소 친구가, 특히 루리 하늘소가 이제 날씨가 좋은 날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이나 이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은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들도 뭐 나뭇잎을 뭐 갉아서 뭐 수액을 빨아먹거나 또는 자연에서 참나무 수액을 먹기도 하겠지만, 오, 이 나무인가요?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오자마자 이게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고사목이 있는데, 지금 루리하늘소가, 이야, 오자마자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한쌍인 것 같고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햇빛이 받아야 이제 에너지원을 햇볕에서 이제 열에너지를 받아서 잘 날아다니기도 하고 활동을 잘 하거든요. 아마 뒤편에도 잘 하실 거예요. 네, 요런데 보면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전에 벚나무 사냥하늘소는 제가 이제 살아있는 나무를 주로 이제 기주해서 먹고 살아가는데, 루리하늘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죽은 나무 고사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무들을 갉아먹어서 살아가거든요. 야, 우선 한 쌍 채취 좀 해놓을게요 여러분. 아,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만나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너무 이쁜 하늘소를, 바로 이 루리하늘소를 지금 채집을 했습니다. 저의 오늘 목표는 딱 한 쌍이었는데 우선 한 쌍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땅땅한 거 봐서는 산란할 것 같은데, 아, 풀어줄까? 우선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늘소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목질을 파먹고 그 후에 안에서 번데기방을 짓고 번데기가 된 후에 성충이 되면은 이렇게 강한 턱으로 이 나무를 뚫고 나옵니다. 저기 보면 탈출공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나무가 명당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와, 여기 구멍이 엄청 크네. 그래서 하늘소가 약간, 제가 전에 벚나무 사냥 하늘소 설명하면서 모든 하늘소가 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사목, 이제 자연에 있는 썩은 나무를 이제 분해 생물로서의 하늘소 역할도 하고, 이제 살아있는 나무에 이제 흠집을 내서 이제 수액을 만들어서 생태계의 어느 또 일부분을 또 작용하는 참나무 하늘소라든지 뭐 또 벚나무 사양 하늘소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생나무랑 썩은 나무 먹는 두 가지의 하늘소가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경치도 엄청 좋네. 네, 루리하늘소가요. 근데 여러분들, 햇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데 콕 숨어가지고 안에서 잠을 자곤 하는데, 제 생각엔 올라오자마자 만나서 짝짓기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몇 마리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새끼 독사, 바로 제가 봤을 땐 새살모사로 추정이 되는데, 그 친구에게 물렸는데 지금 다리가 많이 붓고 굉장히 아파서 입원을 하신 구독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 근처에 가시거나 그럴 때는 땅을 보시거나 뭐 어떤 뱀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가지고 많은 곳에 놀러 가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제발 제발 주의 주의. 이런 웅덩이에도 곤충들이 빠져서 죽고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발견할 테다. 와, 이게 보이십니까? 와, 이런 나무에도 아마 하늘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자랐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몇십 년 전쯤에. 보이세요? 와우, 어딨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야, 저기 있네. 너무 이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여기 보시면은 짜잔, 루리하늘소가 또 이 나무에 붙여 있는데, 이 나무는 딱 봤을 때 죽은 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고사목이에요. 이게 죽어 있어요. 지금 사이즈나 더듬이 색깔을 봤을 때 수컷으로 추정되는 친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날이 좋아서 열심히 비행을 하려는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비행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라봐. 아이고, 우와, 날라갔어. 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처 떨어져가지고, 우, 갔다. 안 찍히네. 잘. 야, 자,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수컷이 좀 작고요. 더듬이 길이가 보시면은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암컷이 사이즈가 훨씬 큰데도 수컷이랑 약간 비슷한 길이를 갖고 있는데, 몸보다 긴 더듬이를 갖고 있으면 이제 보통 수컷이라 보면 되고, 암컷 같은 경우에 몸 길이랑 이제 더듬이 길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루리는 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대체적으로 암컷이 사이즈가 크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덩치가 크다. 이야, 하늘소 생식기는 이렇게 생겼군요. 이럴 수가, 이걸 보게 되다니.
어디 있어요? 어디? 우와, 저기 있다. 야, 여기 있었네. 야, 여기 한 마리. 지금 앉아서 하늘소 보고 있었는데 하늘소가 날라왔습니다. 와, 이 친구는 수컷 같고요. 왠지 아까 그 친구 같은데. 비행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소다 보니까 너무 발발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촬영이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행, 으아, 날라갔다. 야, 조금 자주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루리 하늘소가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아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한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보호가 돼야 될 수도 있을 하늘소 종 중 하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호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날은 굉장히 좋네요. 야, 여기 올챙이도 있네. 아이고, 이제 뒷다리 나고 조금 체형이 좀 바뀌었구만. 야,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자연에서 만나면 굉장히 재밌다는 사실. 이 친구는 어떤 개구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자연에서 루리 하늘소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오자마자 발견을 해서 이제 아까 수컷 두 마리는 또 살려주고 이 친구 한 쌍은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산할게요. 아, 그래도 역시 곤충이라 그런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아, 자연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스튜디오로 복귀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야말로 10분 채집. 자, 여러분들 집 가기 전에 그래도 시원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와, 시원해. 지금 31도인데, 와, 차가워. 자, 여러분들, 채집 후에 우파 복귀를 하였습니다. 지금 루리 하늘소 친구들이 좀 야간이라서 좀 잠을 자고 있나봐요. 이 친구들은 제가 곧 산란 세팅을 할 거고요. 이 친구도 뭐 좋은 거미나 뭐 뿔꼬마 사슴벌레 니기디우스처럼 번식을 하면은 직접 자연에 가서 방생을 해줄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자연에서 이제 물풀의 나무에서 주로 보사목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채집이 되기 때문에 물풀의 나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풀의 나무로 이제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권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친구가 제일 이쁜 것 같고 이 친구는 제가 밥 먹으러 갔다가 채집을 한 친구거든요. 바로 안락하늘소인데요. 여기 지금 등에 여기 바로 위쪽 보면은 이제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있는 친구는 그냥 안락하늘소 우리나라 거고 이게 없는 친구는 유리안락이라 해서 이제 맨들맨들한 친구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이제 유리안락하늘소라는 건데 예전에 작년에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자, 무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멋있는 하늘소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참나무하늘소라고 해서 이제 생나무를 갉아먹는 친구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큰 하늘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 친구도 나중에 한번 채집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무튼 우리나라에서 크기가 좀 작으면서도 굉장히 이쁜 이 루리 하늘소를 오늘 자연 속에서 만나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만약에 죽으면 표본을 할 예정이고 그 사이에 제가 산란을 받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브로 2세 친구님께서 이제 산란을 받아서 유충을 부화한 사례도 있고 현재 지금 유충을 아마 키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공사육을 꼭 성공해서 자연 속에 꼭 풀어주는 그런 영상도 한번 촬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여태까지 약속한 친구들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공을 들여서 꼭 성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더듬이 보면은 이제 남색초원 하늘소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솔방울처럼 달려있거든요. 이 친구도 역시나 많이 달려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 의하면은 이 친구들이 비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비행 능력을 조금 더 돋보기 위해서 털이 좀 많아서 좀 예민하게 좀 보지 않을까, 바람의 풍향이나 근처에 있는 지형 지물을 좀 많이 파악하는 데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발색이 좀 밝은 친구들은 보통 주행성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뮤엘런이나 람프리마 같은 이제 사슴벌레가 있는데 보통 사슴벌레는 야행성이지만 이렇게 밝은 발색을 가진 사슴벌레나 우리나라의 또 비단벌레는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굉장히 좋고 활발해지는 주행성 곤충이거든요. 보통 이 루리 하늘소도 이렇게 발색이 이렇게 화려한 거 봐서는 주행성 곤충의 특징을 좀 빼다 박은 것 같고 이 형광색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가지고 오늘 루리 하늘소 이렇게 채집을 해봤고 직접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세팅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그 참고로 이거 얘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건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이구. 이쁘죠?